안녕하세요. 알바생 혜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I am part-time worker! 해석하면 나는 알바생이다! 입니다. 혜연 25시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직을 해서 다른 편의점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요. 이번 편의점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가자! 자, 프롤로그. 내 이름은 일발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최근 이 일격 도시로 이사를 왔다. 치안이 좋지 않고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목적지는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곳이었다. 가보자. 일본의 어떤 거리네요. 아르바이트 장소가 어디죠? 오, 이분 술 취하셨다. 좀 비껴갈게요. 기분이 좋다? 어, 뭐야, 싸우지 마세요! 곤란하네? 어이, 곤란하긴 하네. 술 너무 많이 드셨어. 어우, 머리가. 어! 잠깐만! 이 아재 그 아재잖아! 8번 출구 아저씨 아니야? 야,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똑같고. 야, 머리가 그 사이에 많이 자랐네? 란. 예? 뭔 게임이야 이거? 저기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이다.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심상치 않네요. 약간 똥겜의 향기가 살짝 나는데 한번 해보죠. 아, 이게 내가 일해야 될 편의점인가봐. 어,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오,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지금은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대기도 하고요. 일을 시작 전에 편의점만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네. 편의점에 이런 헤어 용품, 마스크. 이건 매대 정리는 저 안 해도 되죠? 예, 뭐. 기본적으로 매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전 편의점에 제가 매대까지 다 설치해야 됐답니다. 이야, 이런 거 맛있는데. 야, 일본 상황기밥 이거 맛있단 말이야. 먹고 싶다. 핵이 안 나오나? 쳐다보고 계시네. 자.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산대에 빨리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나는 중요한 용모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해주겠나? 예? 갑자기요? 다이저브, 다이저브.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 네? 아니, 여기 체계가 없어. 아니, 인수인계는 해줘야죠. 뭐야 이건. 점장의 전화를 기다린다. 깜짝이야. 전화 왔다. 잘 들리네. 먼저 스캐너를 손에 쥐고 있다. 손님이 상품을 가져오면 스캐너로 읽어드리면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아, 스캐너. 아, 스캐너야? 이렇게 딱 찍는 거네, 바코드 가져오면. 누구 오신다. 그렇지. 자, 어서오세요. 해안 25시입니다. 네. 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계산을 하면 가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순조롭게 스토킹 아니나 다를까 감시가 완벽하다.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 무기 장비요? 뭐야 이거. 아, 양아치 들어오면 이걸로 패라는 거야? 일단 한번 기다려보죠. 머리 염색했다 이거야? 뭐야. 뭐야, 야, 담배 나가서 피우세요. 얀카 콜라? 아니, 나가서 피우세요. 뭐야, 이게. 좋아, 좋은 느낌이다. 성가신 손님을 방치하면 가게에 매드 등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손님은 신이 아니니까 성가신 손님은 야한 짓을 해버려라? 네? 아니, 해석이 왜 이렇게 됐어? 자, 한숨 돌렸으니까 술이라도 마시러 갈까? 아, 거짓말이야! 본사에서 전화가 와야 한다.
다음에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해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신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편의점 스캔? 아, 뭐 열 화상 카메라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 에이! 나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야, 안 보여 여기 금연구역. 얀카콜라 같은 소리 하네. 어? 일어나 이 새끼야. 편의점 스캔을 익힌 것 같네요. 이제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 나머지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 오케이. 야, 그래도 이게 어? 저 편의점 알바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좀 시원한 면이 있네. 작업 시작, 업무 시작. 60분?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아, 15분 걸린다 이거야? 자, 오늘은 누굴 패볼까? 아니, 누굴 계산해드릴까? 어서오세요. 헛둔 짓 하시면 바로 대가리 뚝배기 날라갑니다. 행색으로 보았을 때는 진상은 아닌 것 같고. 똑바로 하시고. 누가 웃어? 누가 웃어? 뭐야? 뭐야? 하하하, 누구야? 일단 이분 계산부터 해드려. 자,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손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네? 야, 피곤한.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닌가? 앉아있는 건 상관없잖아. 담배도 안 피고. 자, 손님, 들어가세요. 예. 혹시 생긴 게 조금 불쾌해서 안 되나? 이렇게? 아니, 왜, 자, 아! 아, 여러분. 아, 생긴 거로 판단하면 안 되죠. 아. 네. 아, 뭐해 뭐해 이런 싸가지 없는. 맛있다 젠장? 너는 뭐예요? 뭐 게임하냐? 나와 이씨. 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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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야, 너 뭐해? 아쉬운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반스만 입고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네. 자, 안녕히 가시고. 자, 손님 뭐 찾으죠? 뭐 하셔? 저 어디 서서 뭐 하는 거야? 네, 안녕히 가시고. 야, 저 벤치프레스 뭐야? 야, 여기 이 사람 뭐해? 흙이 맛있다 이러고 앉아있네. 야, 우리 엄마 흙 먹는 애랑 놀지 말래. 넌 여기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네. 정말이죠, 엄청난 짐은. 나가, 이씨. 여기 엉거주춤 가세요? 야, 저기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저기, 잠깐만. 나가 이씨. 너는 뭐해? 열리지가 않아. 잠깐 기다려봐. 열어줄게. 대가리가 열렸네? 야, 뭐야? 뭔 소리야? 깔끔한 같은 소리야. 아니, 정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야? 야, 너 뭐야? 야, 이씨. 야, 졸리다. 나가 이씨.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감사합니다. 네. 떨어졌다. 잠깐만. 오케이. 아, 잠깐만. 흠흠, 아저씨, 뭐해? 씨, 여기서 침대를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어? 아, 여기 장사 왜 이렇게 잘 돼? 야, 저 로봇은 뭐냐? 야, 브로콜리는 왜 심어놨어? 잠깐만, 야. 야, 이 로봇. 뭐냐. 이것도 진상이 맞았네. 넌 뭐해? 야, 여기서 아크로바틱을 하고 있어? 오케이? 좋은 연습 장소다. 오케이? 이것도 피하는 연습해봐라, 야. 뛰어다니지 마, 야, 어디 가니?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야. 여기서 헤드 스핀을 돌고 있는데. 예, 잠깐만. 아우, 정신없어. 자, 해드리고. 아, 저기 또 노숙자 들어왔네. 아니, 뭐 숙박 없어요, 여기? 잠시만요. 아우, 씨. 나가. 얼레. 얼레! 야, 이 새끼야! 야, 씨!
잠시만 지나갈게요. 옷 지나간다 이 녀석아. 얼레 얼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얼레 얼레? 너 뭐야 너 뭐야? 돈을 내놔라? 가져가봐 이 자식아. 너 뭐해 너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빠따 들고 왔어? 와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정벌하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야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씨, 기계. 죄송합니다. 사람 착각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들어갈 수가 있어? 자 잠시만요. 자 그랜드 피아노 들고 어디 가세요? 뭐야? 자 여기 아닙니다. 아 이분은 때리면 안 되나 봐. 아까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까 여기 사람 있었구나. 그래 일 좀 하자. 아저씨 8번 출구 아직도 못 찾았어? 아저씨 8번 출구 저쪽이에요. 일로 와봐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아저씨 그러지 아이 그래 여기라니까. 펭귄은 뭐야? 펭귄 안 때려줘요. 자 로보트 뛰지마 뛰지마. 자 깡통 로봇 잘라주고. 자 여기 미리 강도짓 하는 거 강... 손님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야 저 펭귄 뭔데? 아 점장이요? 알겠습니다. 예 야, 빠점장.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할아버지 뭐야. 뭐하세요 할아버지. 야 너도 계산 안 하냐? 야 거의 다 끝났다. 자 여기서 누가 바베큐 파티 하니. 자 여기 아닙니다 바베큐 파티. 자 누가 여기서 아크로바틱 체조하니. 자 와 야 여유가 있어. 야 이거 두자. 이거는 명물인데. 그냥 줄게요. 아이고. 자 이분은 뭐야 이거. 불꽃놀이 하는 거야? 아 미안하다 힘들었지? 귀찮은 손님을 응대해야 할 것 같은데 싫은 건 싫어도 괜찮다. 싫은 손님은 때려잡아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 근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요. 한 달 정도만 부탁할 수 있겠어? 아르바이트 부탁해. 좋아 아르바이트 그만 둘까? 아 끝이야? 아 이게 방금 15분 한 거고 업무 시작 30분 60분 이렇게 있는데 이 편의점에서 60분 일하다가 제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딱 30분만 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나봐요. 아까 잠자고 계신 분,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사람, 정론을 말하는 로봇 이런 거 다 도감을 모을 수 있는데 아직 못 본 게 있으니까 30분짜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이가 없네. 자 점장 극악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이게 계산보다 나쁜 새끼들 때려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계산 안 해도 돼. 왜냐? 어차피 나는 알바생이기 때문에. 들어와. 알려뚱인데요? 머리 그렇지. 왜 마이너스야? 이분 손님 제대로 된 거 맞아? 저기 혓바닥 표시가 하나 있으면 지금 진상에 한 명 있다는 뜻이구나. 행색으로 따지면 안 되나 봐. 이런 거. 이게 이제 나가. 이씨. 자. 저기 안에서 누구 잔다. 어이구. 이건 좀 부자. 이건 뭐 진상이 아니야. 아니 이걸 던져? 나가. 이씨. 이건 진상이 맞지. 이걸 던졌어? 그렇지. 어이구. 안녕하세요. 여기 시식 코너 아니에요. 예. 뭐 하셔? 갑자기 태극권 하셔. 어이구. 아 여기서 운동화가 있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오 그렇지 등 운동해. 그렇지. 하나. 자극 좀 더 주셔야 돼요. 둘. 자, 자극 5개. 여기 자극. 여기 광배 5개. 셋. 자 넷에 자극 어디냐면 여기라고요 자극이. 헤헤이. 뭐. 왜. 자 뭘 맛있어 임마. 아, 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진상 어디야? 뭐 하는 거야? 뭔데? 뭐야? 뭔데요 이게? 아 손가락 욕이야? 아, 손가락만 세웠을 뿐인데 옷은 약간 진상이긴 하셔요. 아 저 사람 뭐해? 아니 정리도 안 할 거면서 뭐해 임마! 맛있다! 어디 들어가세요 할머니. 아 나 진짜 여기 시식코너 또 열었네. 아가 맛있냐? 어디가 뭐하게? 뭐하려고?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이씨. 넌 뭐야? 아 나가. 오, 야 미리 막아야 돼. 망치 뭐야? 뭐 하려고 아저씨. 야 이거 진짜 시간 너무 안 가는데? 이거 진짜 알바할 때랑 똑같네. 와 너무 안 가 이거 미치겠다. 누가 자리 돗자리 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건 따뜻하다 이건 좀. 따뜻한데? 아이고. 자 아주머니 들어가시고요. 네. 자 이제 벤치프레스. 에이 뭐야? 뭐라 적은 거야 이거? 이거 해석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적혀있지? 해안 잘생겼다? 이건 인정해야 돼. 아저씨 그렇게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는 거예요. 야마! 뭐하냐? 싹둑싹둑 잘라 제초제를 뿌려주겠다. 필요 없어. 망치 들고 뭐 하시게? 네? 뭐 하나 봐야겠다. 지켜나 보자. 얼래? 아우씨. 너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지나간다고 알겠습니다. 야, 뭐야? 촬영 귀신 아니야? 저 유령인데요. 잠깐만. 야, 통째로 들고 가, 이씨. 왜 들켰어, 이러고 앉아있네. 우리 매대 어디 갔어? 아, 씨. 야, 조심히 가라. 뭐하게. 근데 얘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얘는 두자. 야, 이런 싸가지 없는 불꺼이 자식아. 아, 벌써 3만 점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육체를 봐라. 와. 기가 막힌 해요. 어디 가셔? 어디 뭐 하세요? 들통났나 이러고 있네. 뭐야? 잠깐만! 야 뭐야! 슈퍼히어로 랜딩? 야 나는 슈퍼히어로다! 여기 성가지 손님이 있다는 소리 도와주러 왔다! 야 이 빌런아 필요 없어. 뭐야 여기 2층 뭐야? 아 이거 통풍 너무 잘 되네. 뭔 소리야? 야, 누구야? 야 이거 뭐야? 누가 장난치니? 뭐해? 여기서 담배 피지 마. 넌 또 저게 쟤 누구야? 아 진짜. 여기서 뭐해? 아 여기 구석에 나 이제 얘들 먹고 있고 얘는 지금 구석 찐 곳이 편안하네. 막 이러고 있네. 이 할아버지 부시려고. 멈춰! 자, 와 죽었다 망했다. 잡았다 오케이 좋았다. 자 뭐야 매대 누구 불러왔어? 자 이거 얼마예요? 자 퇴근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다. 파이팅! 뭐야? 야 모두 막아! 막아! 야 막아야 돼! 야 막아! 그렇지! 됐다. 뭐해? 안녕하세요. 오늘 뭐 너 기념일이야? 열쇠 사오세요. 야 뒤적거리지 마. 2층 침대냐 이 자식아? 아이고. 계속 돌아간다. 설마 인셉션? 꿈이야? 퇴근인가요? 마지막 손님. 그래 제일.
퇴근. 최종 빌런이다. 너부터 때려줄게. 네, 오늘 이렇게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라는 병맛 똥겜을 해봤습니다. 근데 똥겜이라 생각하기에는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 엄마 나 이직하지 말걸. 승리.